대통령이 쳐다보고 쏘가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죠. 대통령이 쏘 가면서 갑자기 자동차를 야 이쪽으로 한번 바꿔봐. 그리고 다른 골목으로 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시장이 정해준 길로만 가서 안 갔어. 가다가 총알 소리가 빵 나가지고 달라서에서 죽었죠. 그 달라서 시장의 동생이 CIA 국장이었어. 알겠죠? 그 사람이 누구를 제일 싫어했어요? 케네디를. 그 사람은 케네디는 급진파고 그 사람은 보수파야. 케네디는 미 방위산업체 무기 앞으로 생산할 필요 없다. 미국은 힘으로 안 나간다. 이제 아시아에 이런 아시아인들 지금 손으로 해라. 동방의 평화는 동방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미국의 안보만 지키겠다. 아 이러면서 세계 평화를 선언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케네디를 죽이려고 해야 안 해? 알겠죠? 아, 저 대통령이 있다가는 우리 방위산업체 전부 문 닫게 생겼다. 그러고 나서 미 CIA 국장이 그 무기업자들하고 연결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런 연관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그런데 그 CIA 국장의 형이 어디요? 달라스 시장이야. 그 달라스 시장이 백악관에다가 계속 대통령을 초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케네디가 아 그래 한번 가자 자꾸 초청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야. 케네디가 달라스를 꼭 내가 이번에 달라스 공항에서 우리 달라스 공항에서 비행기 탔어요. 텍사스 달라스 공항이야. 응? 아, 콜로라도 가는 게 아니고 시애틀 가기 시애틀 말고 딴 데 갈 때 우리가 달라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탔어. 콜로라도 갈 때 달라스 갈아탔잖아. 그 달라스에 갈 때 내 기분이 그렇더라고. 케네디가 죽은 곳이잖아. 응? 근데 어쨌든 달라스의 그 시장이 CIA 국장의 형제간이니까 그 사람이 계속 케네디를 초청하는 거야.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가라는 코너로 쫙 가는데 커브길이 딱 있는 데가 그게 극장이 딱 있는 거야. 근데 그 커브길을 넓은 대로가 있는데 왜 대통령이 가는 길을 좁은 길로 그렇게 커브길이 있는 데로 가냐 이 말이야. 미국 대통령이 가는 길을. 그래도 미국 백악관에서 의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직각으로 딱 꺾이는 자리에 딱 갔는데 요 꺾이는 자리에 극장이 있었어요. 그 극장에서 빠방 하고 총소리가 났어요. 근데 케네디가 그 꺾는 자리에서 속도를 줄이는 찰나에 머리를 맞은 거야. 그것도 자기 와이프 보는 앞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차가 피바다가 돼버려. 피가 튕겨가지고 빵 맞는 순간에 막 자동차 안에 막 그때 오픈카야. 또 시민들 환영한다고 오픈을 해가지고 손을 흔들고 있을 때 총소리가 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묘하게도 제클린이 그 신랑을 탁 끌어안는데 벌써 죽어 있어. 그게 케네디의 암살이에요. 알죠? 그래서 케네디가 거기서 죽으니까 경찰이 그 극장으로 뛰어올라갔지. 뛰어올라서 잡았죠? 누구죠 이름이? 오스왈드. 그 오스왈드를 재판하는데 누를 시킨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만 이야기하면 그 놈이 그날 죽어버려. 그래 16명의 증인이 또 그 놈을 잡아가지고 누가 했냐 또 이러니까 또 딴 사람 이야기하니까 또 그 사람이 그날 죽어버려. 그러니까 16명의 증인이 나타났는데 16명 증인을 앞에 사람이 불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죽어. 또 이 사람이 불면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죽어. 이래가지고 16명을 다 죽어버린 거야. 한 명도 증인을 못 찾았어. 그런데 남편이 죽자마자 병원에서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는 거야. 남편 시체를 쳐다보면서. 미국 대통령은 잠시만 비어도 안 된대. 아, 그렇다고 해서 미망인이 남편 시체 옆에 서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존슨 대통령도 미리 준비돼 있었고 그 장례식도 미리 다 준비돼 있었어. 모든 게 준비된 코스로 진행한 거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재판해 보니까 범인은 오리무중이야. 계속 그 범인
오스왈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다 죽어버렸어. 범인 있나 없나? 아무도 그냥 16명 죽은 걸로 끝나버렸어. 알겠죠? 그리고 존슨이 하는 태도가 제클린을 그냥 제클린 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거야. 미망인을 보고. 아니 여기서 이렇게 취임식을 꼭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존슨이가 미국이 더 중요하지 케네디가 더 중요하냐 이거야. 미국의 나라 안보가 지금 위태로운데 대통령이 없으면 지금 이게 혹시 소련의 일인지도 모르는데 빨리 내가 대통령을 취임해야 된다는 거야. 부통령이 이해가죠? 이래가지고 그냥 졸지에 그냥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버리고 제클린은 미망인이 돼서 거기서 그냥 남편 시체만 가지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CIA 국장의 형제가 친형제가 있는 시장이 초청했다는 건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시애틀에 갈 때 또 콜로라도 갈 때 그 달라스 시장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케네디와 같이 무방비 상태에서 세계 평화를 주장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시대는 패권 시대야. 알겠죠? 미소가 무기 전쟁을 하던 시절이라 이 말이야. 그때는 무기를 서로 개발하려고 하는 시절이야. 맞죠? 그런 시절에 평화를 이야기한 사람이 오산이었지. 알죠? 그래서 케네디는 시대를 내다보지 못했어. 그 시대를 못 내다보는 지도자는 쓰러지 안 쓰러져요?